보시오. 저 말 좀 묻겠소. 여의코 상국에 소금산이 있다는데 소금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? 얘들아. 저 말 좀 묻겠소. 이 고산국에 소금산이 있다는데 어디 있는 줄 아시오? 이보시오! 형님, 소금산이란 말만 나오면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. 뭔가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. 무슨 놈의 나라가 이 모양이냐? 번번한 마을 하나 없고. 형님, 이 나라가 맞긴 맞습니까? 소금산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정말 소금산이 있다면 이처럼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텐데.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먼 길을 왔는데 헛걸음이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? 어떻게 갔어요? 이 내가 참 평생을 수많은 나라하고 부족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는 처음입니다. 아가씨도 봤지만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주 다반사고 역병이 도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돌아가시는 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. 너희 나라 봤느냐?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봤지만 소금산에 대해 아는 자가 없습니다. 형님, 아무래도 소금산은 없는 듯 싶습니다. 그럴 리 없다. 부여에 온 고상국 사람은 소금산을 봤다 했어. 그 자가 거짓말을 한 것 같진 않았다. 하면 고상국 백성들이 이처럼 소금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? 직접 찾아 나선 수밖에 없겠어요. 눈을 씻고 찾아봐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무슨 소금산 무슨 소금산. 아, 나라가 원체 손바닥만한지라 이만하면 고상국을 다 뒤진 거나 진비 없습니다. 아무래도 형님이 속은 것 같습니다. 나 좀 봅시다. 날 속인 거요? 속이다뇨. 그런 적 없습니다. 없다니. 지금 뭐 하자는 수작이야. 난 당신들만 믿고 좀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. 도대체 그놈의 소금살은 어디 있냐고. 기왕 고생한 거
조금만 더 찾아봅시다.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. 이런 체결. 아니 없는 걸 무슨 수로 찾습니까? 없는 소금사를 무슨 수로 찾냐고요? 아이고 참. 소금사는 있어. 다들 봤겠지만 고산국은 저주받은 땅이요.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대대로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지. 그것을 운명으로 알고 살았어. 헌데 이 저주받은 땅에 소금산이 발견되면서 희망이 생겼어. 다들 소금산이 굶주린 배를 채워주리라 믿었고, 젊은 시절 나도 소금산에서 소금바위를 채굴했소. 그런데 고산국의 신녀가 초이성으로 바뀌면서 모든 게 변했어. 초이성 신녀는 소금산이 신령한 산이라 하여 모든 예 출입을 막고 군사들로 경계를 하게 했소. 그 후론 아무도 소금산에 들어가지 못했지. 다시 저주받은 땅이 된 거요. 저희와 함께 소금산으로 가실 수 있습니까? 있지.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? 그런 건 없어. 난 살 만큼 살았어. 죽기 전에 오래전 내가 품었던 희망을 고산국 사람들이 다시 품기를 바랄 뿐이요. 대대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요. 저기 저 산이요. 알아봤느냐? 예.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. 군사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? 얼마 안 됩니다.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.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군사들을 해쳐선 안 됩니다.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은밀하게 산을 올라야 합니다. 사용이 말이 맞아요. 날이 어두워지기까지 기다리죠. 예. 예. 감사합니다.